광주에 왔다.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다. 계획을 하고 온 건 아니었는데 여기로 오게 되었다. 어렸을 때 가족들과 와본 것 빼고는 광주에 혼자 온 것은 처음이다. 행복했던 기억이 남은 그곳에 다시 와보고 싶었던 걸까? 어렸을 때는 내가 아주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. 어른들은 다 커 보이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다. 근데 막상 어른이 되니 왜 모든 게 다 어렵게 느껴질까? 꼬불꼬불한 길이 나오거나 잘 가고 있는데 막혀 있거나 오르막길만 나오거나 쭉 내려가기도 한다.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.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지 행복한 건지. 하지만 우리는 안다. 우리는 배웠기 때문이다. 때로는 싸워야 하고 투쟁해야 하고 고귀한 희생이 따르기도 한다.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싸움은 끝나게 되고 혼란으로 숨막혔던 공간은 비워지고 확신으로 채우게 된다. 잃는 게 두려웠지만 얻게 된다.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,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,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된다. 광주에서 나는 내가 찾고자 그렇게 헤맸던 인생의 답을 얻게 되었다. 인생은 광주다. 나의 인생 여행지 광주.